안녕하세요, 잉초입니다.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. 사실은 좀더 부지런하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영상을 찍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오늘은 제가 좀 깔끔하게 머리랑 싹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. 액세서리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총 5가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. 그러면 영상 시작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 우선 귀걸이 총 3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.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요미포유 블링블링 제품입니다. 전체적으로 골디한 이런 앤티크한 느낌에다가 이렇게 보석이 달려있는 좀 엄청 화려한 스타일의 귀걸이에요. 근데 좀 약간의 단점이라 하면 살짝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. 이 귀걸이의 장점은 침이 실버 침이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피부가 예민한 편은 아니기는 한데요. 그래도 실버 침이니까 좀더 안심하고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귀걸이를 착용을 해도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귀가 너무 좀 당기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좀 귀걸이도 잘 착용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귀걸이 하나를 해줌으로써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. 짠, 이런 느낌. 약간 좀 이렇게 무게감은 있어요. 그만큼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커요. 귀걸이로 포인트 주고 다니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도 바로 요미포유 제품이에요. 이걸 귀걸이 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귀걸인데요. 이건 좀 약간 제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 게 이렇게 볼디한 느낌이면서 약간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. 힙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이 귀걸이는 한몇번 착용을 했거든요. 무게감은 이거는 거의 없고 되게 가벼워서 좀더 좋은 것 같아요. 귀가 늘어짐이 별로 없어가지고. 요미포유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. 그런데 거의 한 10,000원대의 귀걸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연예인들도 꽤 많이 착용했던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귀걸이를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실버로 전 선택을 했습니다. 이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이걸? 귀걸이걸? 이런 느낌? 이거는 도금침이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실버침과는 다르게 조금 더좀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주렁주렁거리는 드롭 스타일이 강해가지고 이런 느낌. 제가 약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하고도 은근히 좀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?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. 사실 더워서 머리를 풀고 나가도 바로 다시 묶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를 딱 묶었을 때좀더 이렇게 힐끗힐끗 보이는 게 예쁜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바로 링기걸이입니다, 여러분. 제가 링기걸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. 약간 볼디한 스타일의 이런 링기걸이들은 파게? 좀 힙스럽게 입었을 때좀 이거 하나만 딱 착용해줘도 약간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. 사실 엄청 큰막 링기걸이 막 이런 것도 많이들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귀가 예민하진 않은데 살이 좀 연한 편이에요. 그래서 좀잘 찢어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엄청 무거운 링기걸이는 또 못해요. 엄청 크거나 무거운 귀걸이들은 잘 못하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은 되게 엄청 가볍고 금도금이어가지고 더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왜 일반적으로 이제 링기걸이들은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열고 닫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침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이 좀 고장은 안 나요. 저 이렇게 원터치의 이런 링기걸이들은 제가 몇 가지 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침으로 된 링기걸이가 저는 좀더 편하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귀걸이는 바로 이 물결 모양이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링귀걸이와 다르게 이런 물결 모양으로 슬림 웨이브 빅링 귀걸이라는 이름에 맞게 모양이 너무 이쁜 스타일입니다. 그리고 이 전체 지름은 4.5cm 정도 돼요. 착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. 확실히 이런 좀 드롭 스타일이나 이런 링귀걸이들의 장점은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다는 장점이 가장 큰것 같아요. 그리고 역시 아까 말했듯이 진짜 가벼워요. 귀가 처지는 느낌이 거의 없죠. 귀가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.
네,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반지예요. 이거는 M주에서 나온 반지인데요. 전체 실버 제품이고 이제 금이 도금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이거는 바로 이번에 그 놀면 뭐하니의 싹쓸이에서 효리 언니 스타일이 엄청 유행했잖아요. 너무 힙스럽고 이쁘고 그 언니 늙지도 않아. 하여튼 이효리님께서 착용을 했던 반지로 제가 이렇게 선물로 받아보았거든요. 이렇게 레이스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? 레이스 모양의 무늬가 진짜 포인트인 제품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사이즈 조절하는 게 돼요. 그래서 따로 사이즈를 선택하지 않아도 프리사이즈로 자신의 손에 맞게 펼쳤다 줄였다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 손가락이나 세 번째 손가락에 많이 끼거든요. 이렇게 끼면은 되게 엄청 약간 진짜 힙스런 느낌? 좀 이쁘지 않아요? 엄청 포인트 딱 되고 두껍고 볼디하고 완전 내 스타일.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. 자주 끼고 다니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갖고 왔어요.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즘에 엄청 핫하죠. 이런 비즈반지. 비즈반지 총 4개를 제가 스타일 다 다른 스타일로 총 4가지를 가지고 왔어요. 이 비즈반지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러브무드라고 치면은 나오는 직접 만들어서 제작해서 보내주시는 개당 한 5천원에서 6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비즈 반지가 다 똑같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.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자주 착용하는 건 이거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 이 비즈 반지를 되게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요. 귀엽게 꽃무늬 딱 있는 꽃무늬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여성여성한 느낌이죠. 이거는 좀 여성여성한 컬러고 이렇게 꽃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해야 되나? 색깔과 이 모양 때문에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귀엽죠? 이렇게 비즈 반지는 두세 개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해도 좀 이쁘고요. 그 단독으로 착용을 해주어도 이쁩니다.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같이 하고 다니지는 않고요. 여기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같이 해서 다니는 편입니다. 제가 좀 근데 손에 엄청 털이 많아요. 손가락에 털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런 반지들을 할 때 좀 이렇게 털이 좀 가려지는 느낌?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반지를 좀 자주 착용하고 다니는 편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더운 날 착용하기 좋은 이런 액세서리 하울 5가지로 찾아왔는데요.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제가 같이 남겨놓을 테니까요. 사이트 참고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